아주 훌륭했어요. 요런 교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물론 상상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상상이라도 해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런 재미난 상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재밌긴 했어요. 너무 많은 그 글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미래 교실입니다. VR을 통해서 가상 교실. 아, 이 교실을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엄청난 게 불러오는 게 보여지죠? 저게 빨갛게 저렇게 이제 직접 모델링 작업을 더하기 붙이기를 했으면 저렇게 작업이 과정이 아주 빠르게 뭔가 보여졌습니다. 아우, 버스 교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VR 교실이래요. VR. 네. VR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VR로 교실을 갈수 있겠죠? 미래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서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온라인 수업하는 데도 많이들 누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워서 VR 해도 되거든요. 그럼요. 아니, 수업만 열심히 참여하면 앉아있든 누워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의 특징은 아, 이 머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머리가 정말 머리를 어떻게 하셨어? 저는 머리에 이 엄청난 벽돌로 맞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초콜릿을 복사 붙여넣기를 한것 같긴 한데, 아, 이거 공들여서 붙인 것 같아요. 아, 이 머리를 공들여서 붙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거, 이런 거 진짜 저 너무 좋아해요. 나름 포인트, 요거 빨간색, 파란색이랑, 여기 협대 버클도 있어요. 아, 이런 포인트.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세세하게 신경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VR에 가면, 여기가 이제 이 VR이 교실이에요. 근데, 아, 여기는 VR인데 갑자기 또 너무 학교스러워져서, 아, 또 아쉽긴 했는데, 아, 근데 잘하셨어. 여기 이 역사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느낌이죠? 우리 학교 가면. 학교 가면 뒤통수밖에 안 보여. 앞에가 키가 커서. 네. 네, 그러면은 칠판을 보기 위해서, 자, 고개를 이렇게, 칠판을 봐야죠. 야, 안 보인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칠판을 쓰는 VR 수업 교실입니다. 아, 네. 저는 이 작품 아이디어, 좋았어요. 아유, 이분도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아우, 불러오기.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저 이분 작품도, 아, 이분은 교실도 교실이지만, 아, 여기야. 이 지금 시즌의 감각을 살리셨어요. 네. 요게, 아, 진짜, 이 디테일 보이세요, 이거? 아, 진짜 이거는 디테일이 아주 그냥, 와우. 그럼, 이 진짜 딱 보고 너무 놀랬어요. 와,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살리시다니. 아, 이거는 눈알 사탕인가요? 눈알 초콜릿인가요? 아우, 그냥, 아주 그냥 맛있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한 이제 호박 만들기를 하고 이 안에 나름 촛불도 이렇게 이쁘게 넣어놓으셨어요. 디테일한 색깔 보이죠? 여기 노란 팔강 해가지고 아우 저 이런 거다 봐요. 그럼요.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건데 저 이런 거다 챙겨봅니다. 네. 또 그래도 이게 막제 생각에는 막 열심히 만들다가 이 할로윈에 빠져가지고 막 열심히 만들었어. 근데 아 맞다. 교실 디자인이지? 해서 칠판이 나온 느낌. 그리고 1 플러스 1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써놓으시다니. 아.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디테일 짱이죠. 할로윈 디테일 짱. 아우, 여기 다들 그냥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쵸? 교실에 절대 책이 일렬로 뽑혀있지 않아요. 그럼요. 아주 들쑥날쑥하죠. 이런 디테일. 아, 감동, 감동. 감동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쭈글림, 쭈글림 작품. 빨리 채팅창에 댓글 좀 써주세요. 이게 쭈글림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교실이 돼지 모양이고요. 교실 모양이고, 지옥의 철봉 챌린지,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난 이거 뭐야. 이거 여기다 왜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아유, 마음은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많이 팔렸네요. 아유, 책 많이 팔렸다. 아유. 자, 여기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혓바닥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뇌로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어디로 들어갈까요? 뇌로 들어갈까요? 혓바닥으로 들어갈까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대량 구매하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가점 들어갑니다. 네, 혓바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나는 여러분 창의력이 너무 좋아. 아, 진짜 가끔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혓바닥으로 돼지 교실, 꿀꿀이 교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합니다. 입장. 뚱뚱뚱뚱. 네, 입장. 학생을 위한 매머드 발굴 챌린지 입장. 네, 입장했어요. 우후! 뭐야, 뭐가 이렇게 또 많아. 공부는 금물이래요. 공부하지 말래. 이게 뭐야. 연필 지우개는 뭐라 쓴 거예요? 내팽겨쳐. 아, 연필 지우개는 내팽겨쳐. 여기 또 뭐가 있어. 아, 너무 이렇게 또. 아유, 새 책이 나왔어요. 감사해요. 맞아요. 새 책이 나왔어요. 여기 교실에는 3D 프린터와 책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와. 너무, 너무 줄 잡아놨다. 어우, 여기는 하나 3D 프린터 떨어졌다. 네, 그리고, 자, 여기 진짜 돼지도 갖다 놨어요. 응? 돼지도 갖다 놓고. 이거는 만든 거 아니라 파일을 가져온 거죠? 안 풀리던데. 네, 여러분 모델링을 이렇게 ST를 가져오기라면 이게 안 풀려요. 자, 어쨌든 하지만 요 위에 또 뭐가 있어. 아, 이건 또 뭐야. 독수리 탑승 체험장. 아니 근데 공부는 금물인데 독수리 탑승 체험은 또 왜 하는 거죠? 대놓고 PPL. 우체통매. 네, 우체통매. 아주 그냥 표정도 살아있어요. 우체통매. 네.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자, 여기. 아이고. 작품이 아주 훌륭했어요. 요런 교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게, 물론 상상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상상이라도 해야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자주 이런 재미난 상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예 이제 여러분이 대놓고 메시지를 써놓더라고요. 버스를 투명하게 해보세요 라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써놨습니다. 일단은 생긴 거는, 자, 여기 보이시죠? 다은쌤, 메이커 다은쌤의 버스 교실이랍니다. 네. 자, 메이커 다은쌤의 버스 교실을 모델링을 해놓고,
버스를 투명하게 해보세요 라고 써놨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자, 그러면 버스를 클릭을 해서 투명하게 해봐야죠. 투명! 또 이렇게 투명하게 했을 때 안에 의자와 어우 책상을 넣어놓으셨군요. 아 근데 이거 의자랑 책상이 되게 높은데요. 엄청난 키다. 그러니까 허리는 짧고 다리가 긴 사람들을 위한 거죠. 허리는 짧아야 돼요. 왜냐면 이 천장에 머리가 닿잖아요. 허리는 짧고 다리가 긴 사람들을 앉는 책상과 의자, 키다리 책상. 아이고. 네. 다음 쌤의 야 버스 교실 감사합니다. 관광버스. 아이고 의자 디테일. 네. 아주 좋아요. 정원이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완전 아기자기하면서 컬러풀한 이 교실도 특히 하트 모양을 책장으로 쓸 생각을 했다. 오, 굿 아이디어. 아, 이것도 아이디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포인트로 이렇게 책을 하나 살짝 기울어 놓는 센스. 아, 여러분들 센스가 너무 좋아.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기 갔죠? 네, 모니터 겸 스마트한 칠판인가? 바퀴가 아주 그냥 튼튼하게 달렸어요. 어우,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해서 다니면 될 것 같아요. 키즈 교실. 아유, 좋아요. 혹시, 노란 거 뭐지? 에이, 궁금해지네. 안에 뭐 있나? 아유, 아까 버스 때문에 또 궁금해서 한번 해봤잖아요. 설레게 했네요. 아우, 여기도 러블리, 러블리. 아우, 여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정성이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아, 아이디어는 없지만 나에겐 정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아, 내가 또 인정해야죠. 정성도. 그럼요. 아, 이거는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아주 그냥 다 만들었어 그냥. 네. 자, 아, 이거는 여러분 진짜 학교입니다. 자, 종 쳤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수업하러 들어오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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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아주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아주 그냥 딱 학교인데, 정성이라는 디테일로 승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창틀 보여요? 아. 아, 이건 정성이다. 그래, 정성이야. 청소함 디테일 봐요. 여 위에 뚫린 거. 여기 원래 대걸레 넣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사실적이지만, 아유, 아이디어는 좀 없어도 정성으로 밀어붙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네모 갖다 놔도 되는데, 여기 흰 거 모델링 흰 거 갖다 놓고 색깔 바꾼 거 보세요. 이건 정성입니다. 아이고. 아, 이거 시계하고 여기 깨알 스피커. 아, 칠판 지우개 털로 갔어요 지금. 네, 당번이 털로 갔고요. 이 칠판은 옆으로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두 개가 통이네. 아이고. 여기 깨알 스피커. 네, 아주 그냥 여기는 D2 디테일 진짜 교실. 교탁에 책상 하나 붙여놓은 거 봐. 아, 이런 교실 있죠. 아, 아주 디테일이 그냥. 아. 네, 여기 칼라를 그래도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고르려고 색깔을 신경을 써주고, 태극기. 아, 포인트죠, 태극기. 태극기를 또 하나 갖다 놓고, 교훈, 착하게 살자. 아, 요새 교훈 저런 거 쓰나요? 착하게 살자? 아, 학교 안 가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착하게 살자 교훈을 요새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아, 이분의 디테일은 여기 키보드에서 디테일을 다 쓰셨군요.
키보드에서 디테일을 다 쓰셨습니다. 아유, 아유, 또 열심히 하셨네, 또. 여기 또 사물함도 컬러를 딱 맞춰가지고, 아이고. 네. 교실이죠, 교실. 메모드 챌린지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메모드 챌린지는 다섯 명 선물을 주는데, 정말 딱 다섯 명이 내셔가지고. 다 드렸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사실 어려워요.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실을 디자인한다는 게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어려워서 여기 또 알록달록 교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여기 또 3D 프린터하고 펭귄하고 3D 프린터 여기 축을 또 표현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상을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랑 의자 마우스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여기도 알록달록 여기는 과학관 같아. 과학관에 가면 왠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우리 꺼소 내가 꺼소 거 안 보여준 것 같아. 우리 꺼소 거 꺼소! 지옥의 미끄럼틀 장애물, 코로나를 피하시오. 네. 자, 어디 봅시다. 여기 저는 너무 화려, 이게 나이트클럽인 줄 알았어. 자,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경축 입소를 환영합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교실 너무 무시무시한데. 자, 입소를 자 문을 열어주세요. 아이고 문 손잡이 따라가네. 문 손잡이도 열게요. 네, 5학년 3반이신가 보네. 자 여기가 교실이 팔 근육 강화 훈련소. 그러니까 교실 벽에 감옥 학교인가요? 교실 벽에 이렇게 있고요. 압력 등반 존. 뭐야? 유연성 단련. 여긴 또 뭐 해골 뭐야? 뭐가 이렇게 해골 발굴 챌린지. 학생들을 위한 체력 근력 훈련장. 덤벨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이거 3D 프린터보다 커. 3D 프린터도 충분히 무거운데. 대박. 이거 저 이제 봤어요. 나 이거 꺼손님 거 여러 번 봤는데 이거 LED죠. 대박. LED 박아놨네. 이 LED 부품이 있어요. 팅커캐드 안에 그 LED를 달아놓으셨네. 지옥의 미끄럼틀 스코어. 그러면 여기서 미끄럼틀을 타고 교실로 떨어지는 건가요? 정말 지옥인데 그럼? 일단 코로나는 피해야 되고 여기 코로나는 피해야 되고 네 뭐 어떻게 저 10점 이건 뭐예요? 이거 10점 100점 0점 이건 또 뭐예요? 빙판 100점 10점 뭐지? 범상치가 않아요. 네 여기 힝 해서 교과서 57쪽 펴기. 그래도 공부는 또 하네. 네 알 수 없는 오늘의 숙제 아령 만들기. 알 수 없는 네 아이고. 근데 좀 조금 무섭다. 닫아놓을게요. 조금 무섭다. 여러분 너무한다. 뭐야? 우와. 아니 이분들 너무 저에게 너무 PPL 너무 막 넣어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교실을 1층을 만들고 2층을 만들려고 계단까지 하다가 끝난 건가? 아니면 여기도 지옥의 점프대인가? 뭐죠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메이커즈님 거예요?
어? 메이커즈님 작품 두 개 냈어요? 이건 또 뭔가요? 네. 자. 메이커 양성교실인가요? 메이커. 아, 사, 이, 이게 보면 요게 책상이 요게 지금 요거 기어예요. 기어. 기어 모양이랑 다리도 기어네. 다리도 기어로 사용해서 만드셨군요. 네. 기어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다이빙 때 맞군요. 역시나. 손잡이. 아이고. 아이고. 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해놓으면 궁금해지잖아요. 아예 투명하게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잖아요. 안에 뭐가 들었나 혹시나 혹시 뭘 숨겨놨나. 아유 투명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잠가놨어 왜? 아 투명 투명. 어 밑에가 또 파였네 이건. 뭘 넣으려고 하셨나? 아 보면서 흐뭇하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약간 그랬어요. 응? 아유 알아요 여러분. 아 이런 거 안 써놔도 돼요. 네. 아유 이런 거 뭐 뽕뽕뽕 이런 거. 이 이분도 약간 만들다 어디 가셨어. 만들다가 만들다가. 여기 보면 의자의 팔걸이를 의자 한가운데 두셨어. 의자의 팔걸이가 의자 한가운데 있어요. 만들다가 다음에 만들어야지 하고 뭐 때문에 잠깐 멈추신 것 같은데 까먹으셨나봐. 여기 이게 의자를 엄청 고민하신 거예요. 이거를 아 이거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야 하나? 해야 되나? 안 돼. 다음에 할까? 일 하신 것 같아. 네. 네. 아유,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좋아하죠. 이거 이렇게 하트를 해놨는데 어떻게 안 좋아합니까? 여기 나름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게시판에. 중요하죠? 메이커 모집합니다, 여기. 이 교실은 메이커 모집을 하는 교실입니다. 아우, 메이커 모집해야죠. 좋습니다. 아유. 이분도. 재밌어요. 귀여워요. 얼굴 표정에. 네. 이거 보면서 저 노랑머리가 난가? 약간 이 생각을 아주 짧게 했어요. 제가 지금 노랑머리 상태여가지고 이걸 설마 이걸 날 그린 건가? 내가 이렇게 생겼나? 잠깐 봤어요. 그냥 잠깐 생각해봤어요. 아닐 거예요. 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